롤도 금융도 원큐의 2022 하나원큐 집롤대회 4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최민준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클템 뱅울프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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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3회째 치러지는 하나원큐 집롤대회 2022인데 클템 해설은 또 작년에도 함께 하셨었잖아요. 엄청난 명승부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진짜. 역대급 난리 났고 역대급인데 제가 네. 오늘 라인업 보니까 오늘 또 대급 역대급 나옵니다. 또 대급 역대급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뱅해설 입장에서는 네. 역대급 이 지금 그 조합과 역대급 대회를 중계하실 생각에 아주 그냥 싱글벙글한데요, 표정이.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그 대회를 네. 제가 중계를 하면서 또 현장에서 직접 보게 돼서 또 기대가 되고. 네, 울프 해설 입장에서는 이제 뱅 해설과 또 이렇게 함께 또 중계를 하시게 됐어요. 어떠세요? 지겨워요. 이제는 하다 하다 중계까지 제가 같이 해줄 줄은 몰랐는데 뱅 울프 네, 지겹습니다. 저희 또 이제 네. 아, 뭐 다다음 주쯤에 또 게임하러 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또 여기서 중계로 또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좀... 같이 이해도 엄청 하시네요. 네. 파트너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뱅 울프 해설이 함께 해주시다 보니까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멋진 전 세계가 떠들썩할 정도의 멋진 명승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대회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2 하나원큐 집롤 대회 개요인데요. 뭐 상금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무지막지예요. 이런 상금이 진짜 어디 가서 쉽게 나오는 상금이 아니거든요. 안 나와요. 자, 2대2 깐부대전은 총상금 1,400만 원이고요. 5대5 협곡대전은 총상금 3,000만 원입니다. 아, 진짜 이 정도면 제가 알기로도 사실상 LCK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거의 제일 큰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팀들이 참가를 해주셨는데 깐부대전에만 140팀이 넘을 정도로 많은 분께서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어느 팀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올라왔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대2 깐부대전 최근 또 프리시즌을 겪어가면서 이 칼바람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화된 어떤 칼바람 나락에서의 2대2 깐부대전인데 이제 국제 룰이라고 봐야겠죠. 1대1에서 국제 룰도 있지만 2대2는 약간 이제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룰을 나중에 저희가 게임 들어가면 좀 더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에 오면서 1차 타워가 파괴되면 쓰러지면서 이제 구조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룰은 게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상금, 우승상금이 얼마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뱅 해설. 아, 우승상금 10,000원이네요. 아~ 이미 100만원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오늘이 바로 이제 3-4위전이 무조건 확보된 거니까 엄청난 거예요. 야, 네. 이 정도는 사다리 타서 거의 몰아줬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우승상금이 10,000원, 준우승이 200만원인데 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선수들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랍스 이벤트 아프리카TV 로그인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면 드랍스 추첨 완료 채팅창을 확인하시면 쪽지함에 아마 다 있을 겁니다. T1 나이키 모자. 진짜 고퀄이다. 너무 좋은데요. 나이키 고퀄. 또 T1함 나이키 아니겠습니까. 프리시즌 퀴즈 이벤트 또 2022 하나원큐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퀴즈 참여하시면 다음과 같은 상품을 또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엄청 푸짐한 상품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또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수많은 채팅들을 저희가 다 보고 있어요. 저희 그 뱅 울프 해설 앞에 채팅창이 다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프리카 라이브 방송 다 돼 있는데 여기서 뭐 배준식 잘생겨서 이런 거 꼭꼭 읽어주세요. 모자 갖고 싶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모자 갖고 싶다. 뭐 크크크크 펴. 저희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깐부대전 대진을 살펴볼까요? 진짜 안미한데 공익 둘 안녕하세요 대 QW 왜 웃으세요? 채팅창 보고 웃으신 거예요 지금? 아, 네, 채팅창이 너무 재밌네요. 네. 설마 지금 울프 뭐 잘생겼다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죠. 아, 네, 네. 아, 너무 채팅을 너무 재밌게 잘 써주셔서 네. 채팅도 재밌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경기 시작 좀 해보세요. 네, 배준식 텐션 올려.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뭐라?
자, 어쨌든 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팀이 오늘 4강 2경기, 1경기, 2경기를 치를 예정인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지만 팀명만 봤을 때 저희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자세히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설명해드리겠지만 일단 선수들 그냥 티어도 그렇고 아, 맞습니다. 엄청 강합니다, 그냥.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4강 1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네, 깜부대전 칼바람은 3판 2선승제로 두 경기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10분이 됐을 때 딱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팀은 진짜 안미안 팀입니다. 아, 진짜 안미안. 유진 선수와 딸기 선수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냥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의 최고 티어가 챌린저들이다. 네, 지금 현 티어도 이렇게 높고요. 맞습니다. 네. 유진 선수도 챌린저를 경험했을 만큼 상당히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고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또 협곡의 예선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면서 이 칼바람으로 온 선수들도 좀 있거든요. 아, 같이 지원도 됐네요. 네. 사실 이제 그랜드마스터와 챌린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번 시즌에 못 찍었어요. 그만큼 이제 높은 티어다. 뭐 당연하지만 저도 네. 저도 못 찍어. 전 그냥 못 찍은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 뱅 선수 뱅 여유 있는데? 저는 네. 그랜드 마스터까지는 찍었는데 네. 챌린저까지는 못 갔습니다. 야~ 그럼 어쨌든 저희보다 다 높네요. 네. 하지만 전, 마음만 먹으면 네, 전 안 간 거죠. 안 간 거다.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아니요, 안 갔습니다. 아, 사실상 뱅울프가 또 다음에 깜부 대회 나오면 둘이 또 그럼요. 그러면 또 저희가 이제 상금원도 한번 할 수도 있고.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다딱템이라뇨? 네. 아니, 전 뭐 받아들입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공익둘이라는 팀입니다. 아, 이거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닉네임이 허공돼공이거든요. 본인들이 밝힌 바로는 이제 허리공익, 돼지공익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허공돼공입니다. 어쨌든 뭐 공익에 얽힌 뭐 스토리를 같이 이렇게 녹여내신 것 같기도 한데 정호영과 박진영 선수 이 팀의 약점은 그냥 심플하죠. 티어가 낮다. 아~ 네. 상대적으로. 사실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이 칼바람 대전에서도 티어가 낮은 선수들이 약간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두 선수가 이제 조커픽이 많다라는 팀의 강점으로 적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4강 1경기에 출전하는 두 팀의 선수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티언 선수들을 보기 위해 결승전 간다. 티언은 낮지만 기죽지 않고 후회 없는 경기를 하겠다라고 이어... 울프야! 여전히 많이 사랑한다! 부짐! 아, 역시 또 이제 하나원큐 짐롤 대회가 풍성하잖아요. 뭐 이벤트도 풍성하고 경기도 풍성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섭외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모든 게 다 우리 다 흐름이 맞네요. 네. 아, 그럼요, 그럼요. 자, 그리고 4강 첫 번째 배치가 준비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놀라셨죠? 칼바람 또 뱀픽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배치 뱀픽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곡 이상으로 뱀픽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2대2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칼바람 저희도 뭐 많은 경험이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장인픽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혹시 많이 해보셨나요? 뱅해설은? 저는 칼바람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최근에 좀 해봐가지고 최근이라고 해봤자 몇 달 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이 만약 진짜 깜부대전에 나갔다 네. 두 분은 뭘 했을지 뭐가 좋을 것 같은지. 자, 이게 협곡이랑 다른 점이 네. 집을 못 갑니다. 기한이 그렇죠. 없어서 이걸 이제 유지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전략에 따라서 뭐 킬을 따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CS를 통해서 뭐 타워를 공성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양 팀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보통 보면 칼리스타도 좀 인기가 많거든요. 2대2다 보니까. 그렇죠. 언제나 좀 단골 픽으로 나왔던 게 칼리스타인데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칼리스타가 나오는 이유는 뭐 맞딜도 맞딜이지만 어떻게 궁극기를 통해서 한번 세이브를 해줄 수 있는 게 포인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익둘 쪽에서는 탈리아를 밴해줬는데 탈리아 밴 이유는 역시 진짜 안미안 팀이 예선전에서 키아나와 탈리아만 했기 그렇죠. 때문에 아, 칼리스타를 역시 또 잘라주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소개할 때 이미 썼던 픽들이 공개가 다 됐거든요. 그리고 서로 준비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좀 저격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공익둘 쪽에서는 키아나를 또 잘라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미 조합 하나가 잘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트록스를 변해주는군요. 자, 그리고 이번 또 칼바람이 좀 바뀌게 되면서 기력 챔피언들의 기력이 또 좀 빨리 오르기도 하고 근접 챔피언들의 마법 저항력이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칼리스 탐켄치가 연달아 밴이 됐네요. 야,
아트록스 밴, 아트밴 좋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팬카드 확인해 볼까요? 지금 아마 이 인게임에 라이브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계속해서 채팅으로 좀 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라가스! 밴 카드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과정에서 진짜 안미한 팀이 좋아했던 키아나 같은 픽은 살아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저격 밴이 될 것은 예상을 했을 텐데 결국 옵션 카드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왔을지 아무래도 티어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진짜 안미한 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저희 쪽으로 넘어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밴만 하고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다가 픽은 또 다시 들어갑니다. 또 이런 시스템. 왜냐하면 잘생긴 뱅울프 한 번씩 더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둘이 했으면 안 들어왔다고. 밴 스튜디오. 따로 픽 따로. 이게 굉장히 또 신선한 시스템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저 키아나를 저... 같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지르 키아나 대 레넥톤 키아나. 아지르는 좀 신선한데요. 아지르가 강점을 좀 발휘를 할 수 있을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최근 들어와서 그 울프 해설이 언급해 주셨던 1차 타워 종료 이후에 잔해가 생겼을 때 그 지형을 이용하려고 아지르를 좀 하는 선수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키아나를 같이 선택했고 레넥톤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 협곡이랑은 이 픽의 이유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예상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예, 레넥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결국에 2대2로 키를 내려고 하면 사실 레넥톤 정말 강력한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또 아지르도 약간 다른 의미로 강력한데 이제 좀 괴롭힐 수 있다는 점. 그쵸. 좀 이제 피 체력을 많이 소모시킴으로써 이제 유지력을 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남는 시간에 저희가 대기 시간이 있는 거니까 이럴 때 미리 설명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보통 1대2라면 일종의 국룰이 있거든요. 맞아요. 1킬 뭐 포탑 깨기 아니면 CS 100개. 근데 2대2라면 그럼 어떻게 되냐? 2대2에서 뭐 2킬 내면 끝이냐? 아니죠. 이러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시스템이 독특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경기 준비가 벌써 끝났다고 합니다. 아니 벌써. 경기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 만나보시죠. 간부대전 4강 1경기 1세트 진짜 미안한데 공익둘의 대결인데요. 역시 이 정거장이 생기면서 빠르게 합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부시도 생기고 정거장도 생기고 템포도 달라졌는데 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10분 동안 게임을 합니다. 10분 동안 게임을 하는데 킬이 1점, 포탑을 깨면 2점. 그래서 10분이 지난 뒤에 높은 점수를 득점한 쪽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이 맞습니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상황에 따라. 네, 킬 포인트와 포탑 파괴 점수까지 동일했을 때는 CS를 많이 가져간 쪽, 그마저도 동률일 땐 전체 골드 확보가 높은 팀이 승리하게 되는데 2차 타워가 10분 안에 파괴되면 그대로 게임 셋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점수가 많이 밀린다. 이미 게임 뭐 킬도 많이 밀리고 게임 끝났다. 그럴 때 한방역전이 2차 포탑 밀. 맞습니다. 그럼 그냥 끝! 게임 맞습니다. 끝! 네. 자 일단 부시가 생겼기 때문에 키아나를 또 적극 활용해 주려고 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자 아지르가 벌써부터 약간 힘을 좀 발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이 상황을 좀 타개를 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CS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동점이 돼야 CS로 따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양피지를 먼저 가져가면서 구매를 하면서 아주 대결이라든지 유지까지 해주고 있는 딸기 선수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진짜 안미한 쪽이 티어가 높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피지컬이나 역량이 좋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뱅해설 한마디 하려고 했었어요. 뱅해설 뭐라 무슨 얘기 하시려고 했죠? 저는 그냥 이 아지르 쪽이 그냥 포킹을 계속 하려는 것 같아요. 포킹을 하면서 계속 파워도 조금 깎으면서 계속 괴롭혀주는. 그러면 뱅해설은 진짜 안미한 쪽이 승리할 것 같다. 아 저는 그냥 티어를 떠나서 이 룰을 설명 들었을 때 확실히 아지르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편하게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이 공익둘 팀이 티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무언가 한 방이 있을 것이다. 아니요. 아 없답니다. 아 좋네. 네, 티어는 배불프.
네, 티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중요하죠. 일단 이런 배팅 좋아요. 티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에 이제 뱅 선수의 지난 시즌 그랜드 마스터의 어떤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약간 저희를 쳐다보면서 약간 압박하는 것 같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뱅 해설도 할 수 이렇게 멘탈 할 수 있는 게 나는 지렁이 때문에 점점 이만했잖아. 티어는 거짓말을 감금한다. 그리고 6렙 찍고 티어가 거짓말 안 하는 거 5대 5액이고요. 더블 킬. 여기는 2대 2예요. 2대 2. 네가 칼바람을 알아? 그러니까 2대 2를 알아? 와. 네? 아니 순식간에 2대 0이 돼버렸습니다. 네, 레넥톤이 눈덩이 던지고 날라오면서 자 처형까지. 네, 심지어 포탑도 압박도 너무 잘 들어가서 점수를 줬는데요? 네. 처형이 안 됐습니다. 아 이거는 티어에 대해서 약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듯한. 다시 보시죠. 와, 근데 이 한방 연계가 기가 막혔네요. 레네톤의 왁왁이 엄청났죠. 그리고 나서 특히 하나도 딱 6렙이 되면서 스킬 활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5-6렙 타이밍 계산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하나를 이제 잡아내면서 바로 6렙의 타이밍 찍고. 아 너무 멋있었네요. 야 손쉽게까지. 자 어쨌든 먼저 아주 기선제압에 성공했었던 공익둘 선수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1점을 공익둘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타워 체력도 좀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한번 당하고 나서는 또 마음대로 압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저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나요? 아직까지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해프닝 완전히 넘어간 것 같진 않아요. 네. 한 번 더 붙어봐야 돼요. 실제로 10분까지 시간이 그래도 꽤 긴 거라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지르가 6레벨을 달성하고 나서는 어떻게 레넥톤과 피아나에 대한 억제력이 좀 생기다 보니까. 야, 그리고 유진 선수는 아직 전멸이 남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뭐 힘들긴 하겠지만 만약에 공익둘이 버티기만 할 수 있으면 그냥 1점 차이로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6분만 버티면.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네요. 키도 안 주고 포탑도 안 주면. 자, 과연. 근데 그 각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 배영이 너무 좋았어요. 자, 그래서 배영이 너무 좋았는데요. 조심히 활용. 극세해 주고. 자, 유진 전멸 나가고. 전멸 받았고. 위에 숨었어요 일단. 자, 부시 안쪽. 근데 그러면서 서로 잡히고 잡았고. 근데 또 빙퐁? 이거 빙퐁으로 나가? 아니 저게 빙퐁? 대공 살았어요. 그리고 달라붙어서. 탈지. 왁왁. 네. 아 레넥톤이 엄청 매서운데요 뭔가? 아니 이러면 순간적으로 2점 차이? 이야. 심지어 이 다음에 포탑 압박까지. 근데 그래도 레넥톤 아직은 잡히면 안 되지. 포탑 날아가면 포탑은 2점입니다. 2점이어서. 아 근데 공익둘이 3대 0이 될 수 있었는데 자꾸 자책골 두 번씩 넣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아즈르가 저 체력으로 있는 것도 좀 부담이긴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체력을 채울 수단이 없어서. 맞습니다. 네. 또 이제 허공 선수가 이제 뒤로 후퇴하면서 안에 있는 이제 체력 유물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자 허공 선수 입장에서는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2대 1 상황이죠. 저 체력으로는 사실 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파리 목숨이어서 파리 목숨.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미한 입장에서 이제 시간은 점점 줄어가는데 점수는 밀리고 있고 압박감은 좀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쨌든 레네콘을 선택하면서 한번 점사가 됐을 때 확실히 좀 화력이 돋보입니다. 공익둘. 자 일단 체력이 많이 빠져있는 딸기 선수가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마스터 다이아 대 챌린저 그만대. 정말 협곡이었으면 대화는 잘 안 겸상을 못하고 겸상을 못해요. 근데 이게 2대 2니까. 한번 또. 체력을 좀 맞춰놨네요. 잘 깎았는데요. 이거? 엄청 잘 깎았어요. 아니 셀프로 밸런스 패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공익돌 선수들이. 그리고 사실 이게 허공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역으로 피아 밀었고. 와. 잠깐 득점. 그러면서 또 핑퐁. 빅파로. 아니 이러면은. 공익돌. 공익돌 콤비네이션 너무 좋네요. 이러면요 이제 포탑까지도 밀만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럼 점수로 그러면 빠바박. 지금 2점 차이에다가 포탑 밀면 4점 차이로. 그리고 이거 밀고 바로 처형 들어갈 수 있나요? 4점 차이 벌렸어요 공익들. 4점 차이. 이거 지금 포탈. 와 다시 보시죠. 분명히 체력이 좀 적었었던 대공 선수였거든요. 엄청 잘하는데 대공 선수가 잘해요. 네. 저희는 뭐 닉네임은 있는 건데. 예. 대공 선수가 이제 다이아 2여서. 네. 걱정을 좀 했는데. 와 역시 상당하네요. 저도 한 명의 닷다기로서 아주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공 선수가 이제 처형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아이템을 구비를 했는데 아니 지금 시간이 3분도 안 남았는데 네. 4점 차이예요. 이거 어떡하죠 4점 차이? 야 이거 뒤집기 쉽지 않아 보여. 쉽지 않죠. 4점 차이는 이제 2킬을 하고 나서 또 타워까지 깨야 동점이 된다는 건데 사실 CS 그게... 싸움으로 가면 이기긴 할 텐데 진짜 안미안이. 네. 아 근데 과연 이게 동점이 맞을 수 있을지. 자, 자 이거 레넥톤이랑 대화 안 되거든요 아이템이. 네. 자. 아 너무 센데요? 자, 이게 아지르궁이 이제 생존 느낌으로 써지는 거는 저도 한번 어쨌거나 사용을 할 거라서 아 그럼 이거 2차 포탑까지 한방역전 같은 것도 노려봐야 된다는 얘긴데 아니 뭐 2대2도 잘 안 되니까 자 공익둘은 2분만 버티면 됩니다. 자. 이거 레넥톤과 피아나 두기를 모아서 나올 생각으로 보이고요. 아 근데 아지르가 찌르면 아프긴 아파요 이제. 네. 자 그래서 와 그때 이거 이러면 자 이거 대공 선수 이러면 3점 차이. 이거 20초거든요. 체력이 안 좋거든요. 이거 타워 파괴 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레넥톤도 지금 아 이거 좀 짜증. 자 밀어내고 이러면 2점 차이. 포탑 밀면 일단 동점. 15초 이러면 동점. 동점이에요. 일단 깨는 순간 동점. 이게 아지르가 포탑도 세울 수 있지 않나요 이제? 그리고 CS 싸움으로 가면 진짜 안미안이 앞섭니다. 이거 그냥 막말로 타워 세우고 우물로 도망가도 남은 시간은 1분 20초. 도망가요! 도망가요! 이거 우물로 들어가면! 야 이거! 아, 간다! 뒤져봐요! 뒤져봐야 돼요! 진짜 안미안이 아니라 진짜 안 싸워! 그러니까 CS 해도. 싸움으로 가기에는 CS 차이가 19개 나는데 맞습니다. 아 동점일 때 CS로 이깁니다. 자 그래서 이 타워를 이거 타워에 또 들어맞고 있어요. 이거. 예, 이거는 네. 이거 점수 안 가짜, 쳤거든요. 가짜 포탑이죠. 점수 안 0점 1점 가짜 이거는. 이거 점수로 치면 뭐 아들이 절대 안 하죠. 네. 자, 자 1분 남았어요. 60초 동안 숨어야죠. 자 그리고 이거 점핑 이제 부시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근데 그래도 천하의 챌린저들이 그래도 싸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 우승하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었는데요? 우승하면 1,000만 원인데? 네. 이거는 어떻게 공익 둘이 달려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제 생각은 9분 55초에 다이브해서 10분에 딱 1킬 내고 끝낸다. 아~ 타이거 타이밍! 요 타이밍 아니면 제가 보기엔 다 뽑는 그러니까 것 같거든요. 죽고 죽더라도 네. 먼저 잡으면 되니까 10분에 눈덩이가 희망이거든요. 자 네. 눈덩이 못 맞추면 뭐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 명만 죽이고 잡아도 되니까 지금 근데 이 미니언 웨이브를 이때 해결 안 보면 안 보는 거 이번 웨이브가 끝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웨이브 네. 이번 웨이브 때 이번 웨이브 때 아 죽한다 이번 웨이브 때 가자 밀어냈어 진짜 안 미어. 야 이렇게 첫 번째 세트가 마무리됩니다. GG. 야 진짜 안 미안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좀 티어가 괜찮으니까 무난한 승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생각이었겠지만 너무 초반에 밀렸습니다. 아 4점까지 벌어졌어 근데 맞습니다. 이거 역시 티어는 거짓말을 안 하긴 해요. 그리고 사실 공익둘 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했었는데 약간 좀 방심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 1차 타워를 좀 네, 지키려다가 포킹을 많이 맞고 체력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또 마무리가 되면서 와 근데 방금 게임 보니까 그 생각 들어요. 일단 CS는 역시 잘 먹어둬야 된다. 기초 체력이 역시 그렇죠. 네, 동점이 네. 나올 경우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5대5로 칼바람 할 때보다는 킬 포인트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필템 해설이 언급해 주신 대로 CS 관리도 좀 중요해 보일 것 같고요. 야, 이거 사실 저는 이 정도까지 박진감이 있을 줄 몰랐는데 채팅창에서도 와 뭐 너무 재밌다 레알 재밌네 레슬링 경기 보는 것 같다고요? 어 그렇군요. 그만큼 박진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지르 키아나 조합 좋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즐겨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 공익둘 우승 가시죠? 어 저도 공익이라 아 고생하셨습니다. 공익둘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을 또 보내주고 계신데 과연 픽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운영 상황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경기를 치를지는 잠시 후 팬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해설도 재밌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지르가 초반에 좀 약할 것 같았는데 아주 잘해줬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익둘 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티어가 낮아서 이제 어떤 묘수를 보여줄까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 5레벨에서 6레벨 가는 타이밍 한 번이 정말 끝내줬던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진짜 한미안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정신 잘 잡고 그렇죠. 네, 땡겨온 게
좀 좋게 작용이 됐네요. 네, 그리고 자꾸 어디 채팅 읽는 거냐라고 네. 하시는 분 계신데 저희가 아프리카 그럼요. 채팅 읽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 원큐 그리고 뭐 수많은 또 여러 스폰서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또 함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프리카 네. 화이팅! 자, 승부 대 운영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오프라인 대회에서는 승부가 중요하다. 아, 그럼요. 아무 결단을 내릴 때는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필템 좋아, 저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의 팬픽도 잠시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저런 채팅은 또 읽어줘야 돼요. 사랑해요 하나은행 맞습니다. 아~ 롤도 금융도 원큐에 여러분들 아~ 원큐에 즐기시고 계십니다. 예, 3전 2선입니다. 예. 3전 2선으로 이 칼바람 깐부대전 2대2 매치만 두 개의 매치를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엄청 풍성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 맞습니다. 네, 깐부대전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이제 협곡으로 저희가 또 넘어가기 때문에 협곡 이벤트 매치와 협곡 4강전 1, 2 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팬픽 다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야, 아지르 굉장히 좀 껄끄럽긴 했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경기를 좀 치르겠네요. 또 아지르가 초반에 약간 아지르의 이유가 뭐지? 약간 궁금해지긴 했었는데 확실히 1코어 아이템 나오자마자 찌르는 그 강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레넥톤을 플레이했던 선수가 데스 없이 3킬 3-0-0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템이 좀 많이 부족하긴 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혹시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자, 탈리아 벤 전판을 고려한 벤이 조금 이제 수정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과연 상대들이 이제 예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했던 픽을 살려둘 것인지 아니면 직전 매치에서 본인들 괴롭혔던 픽들을 좀 해내줄지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다른 조커 픽이 있다면 지금 이제 사용을 해야 사실 이제 올라가야 상대방이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 보여주고 싶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3켄치 다시 한번 벤카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분들은 뭐 티어가 어떻게 돼요? 전반적인 수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경쟁률도 엄청났었고 상금 규모도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상 아마추어 거의 최대 리그라고 봐야 돼서 당연한 얘기지만 거의 그냥 뭐 마스터 최소 마스터 이상 뭐 금화 챌린저들 추성이라고 보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가 약간 명함 내미기가 힘들 수 있겠지만 공익둘에서 또 이런 반전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아까 또 전투력 봤을 때 엄청나게 좋았고요. 아까 또 우리 울프 해설을 또 응원해주러 오신 분에 대한 치어풀도 감사합니다. 신드라까지 벤이네요. 메이지 쪽을 탐켄치 아칼리 벤을 한 진짜 안미한 팀이고요. 키아나는 서로 안 자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 키아나는 그래도 뭐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실제로 키아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부시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줬고 깜짝 달려들어서 상대를 좀 제압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벤카드까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팀명 진짜 잘 만들었다고 이긴 상태에서 보니까 얄밉다고 그 의도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벤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이러면 뭐 아지르와 함께 키아나는 여전히 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잭포트님 이야기 해주고 계신데 또 개인 방송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매치에서 출전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 픽이 좀 바뀌었어요. 와, 아지르가 벤 됐어. 화려한데요? 제드 럼블, 야 제드가 또 나왔네요. 칼바람에서. 제드 럼블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네. 유리한지 확 와닿지가 않아. 네. 네. 딩거 뭐 칼바람에서 워낙 많은 분들께서 네. 좋아해 주시긴 한데 이게 또 2대2다 보니까 그리고 룰도 어쨌든 좀 특이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럼블 제드가 이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공익둘 선수들의 이 깜짝 조커 픽들을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면 재밌죠 또. 재판까지. 그럼요. 생각해보니까 딩거도 네. 실제로 협곡에서도 2대2 그 바텀라인이 어떻게 보면 2대2잖아요. 그렇죠. 협곡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하이머딩거도 협곡에서 2대2 바텀라인에서 각광받던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칼바람에서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벤 선수는 공익둘이 이번에 이길 것 같다? 네. 저는 챔프로만 보면 딩거 이거 괜찮나? 이거 버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드럼블, 럼블도 워낙 칼바람에서 인기가 많은 픽이긴 하지만 이게 또 10분이란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드 같은 챔피언이 사실 탈진 하나 들면은 네. 네, 뭐 궁 쓰고 들어와서 오히려 궁 쓰고 다시 도망가는 그런 경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는 사실 공익둘 쪽에서는 탈진을 들진 않았었는데 진짜 안미안 쪽에서 오히려 탈진을 들었었고 과연 상대 제드와 럼블을 보고 탈진을 활용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탈진을 안 들어? 한번 해달라는데요? 하지만... 아 진짜 안 들면 하겠습니다. 누구든 네. 하겠죠. 네 명 그러니까 중에 한 명이 나오면 한번 네. 해드리도록 뭐 유행한가요? 할게요. 탈진을 아, 안 들어. 케넨이 있는데 탈진을 안 들어. 아, 네. 네. 이따가 뭐 나오면 하겠습니다. 안 들면 뭐 하시겠죠. 네. 그럼요. 네. 상황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아무래도 이게 공식 해설지인데 생으로 여기서 아, 여기서 하긴 좀 그렇잖아요. 네. 저희도 그냥 그게 있음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하진 않아요. 하지만 상황이 딱 만들어진다 안 시켜도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울프 형 멋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 선수 자꾸 옆에서 채팅 같이 치시면 안 돼요. 뭐 밑에 아, 자꾸 딴 거를 채팅을 어. 치고 계셔서. 아, 울프 형. 아, 아닙니다. 네. 아. 저는 근데 인게임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럼블이 좀 많은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오. 럼블이 이제 뭐 키아나가 사실 삥뽕이 되게 좋은 건데 럼블이 네. 이제 지져버린다거나 아니면 오. 이제 딩거 머리 위에 이퀄라이저 꽂아버리면 이거 쉽지 않지 않을까. 확실히 럼블에 네. 대한 변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세트도 경기 준비 끝났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공익둘 대 진짜 미안해 두 번째 세트입니다. 진영이 바뀌었고요. 보통 그래서 이런 2대2 그리고 칼바람에서 눈덩이를 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일단 공익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전투에 신경 쓴 스타일도 보이죠. 자, 칼바람까지 활용해 주시는 럼블 환영합니다. 자, 제가 제드가 더 눈덩이 거는 를 들었을 때 플레이를 하는데 눈덩이를 네. 맞추기 전에 눈덩이를 맞추고 W를 뒤로 쓰므로써 눈덩이로 날아가서 때리고 W 그림자로 도망갑니다. 네, 그런 화려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싶어서 눈덩이를 든 제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화려한 플레이는 역시 또 높은 티어에서 아주 유연하게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딸기 선수도 최고 티어 또 챌린저까지 찍어봤던 선수입니다. 일단 뭐 숨든 뭐든 지져버릴 네.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아래 부시가 추가되어서 부시 플레이를 하면 까다롭죠. 그렇죠. 자 먼저 사렙을 찍긴 했는데요. 아 언급해 주셨던 저런 지지대 플레이. 그렇죠. 데미지가 잘 들어갔습니다. 아 저런 플레이 왔다 갔다 치고 빠지기. 그래서 지금 괴공 선수의 체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고요. 야 과열인데요. 아파요. 아픈데요. 많이 아픈데요. 이거 잘 빠져나가고 아니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균형이 네. 처음부터 좀 무너지는 느낌도 좀 있는데 와 진짜 안 미안 아우 킥 받는다 네 이겨도 안 미안 그리고 상대 것까지 빼앗아 먹고 있고요 아니 이번에는 좀 빠르게 무너진 느낌 아닌가요 근데? 그러게요 그렇죠 딩거 같은 챔피언이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괜찮아지는데 초반에 공격적으로 하다가 럼블에 지지는 플레이 이건 숨어도 그냥 전방 부채꼴 범위로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분신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진공가 뭐 해줄 게 없었네요 네. 네. 이게 럼블이거든요 보호막에 탈진 다 투자했지만 이데스를 막을 수 없었고요 근데 그래도 전판에도 진짜 안미안이 4점까지 밀리다가 한방 역전했잖아요 공익들도 모릅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아 근데 체력이 어느 정도 또 회복이 된 진짜 안미안 팀이고요 너무 빨리 죽어서 아이템 차이도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아이템 차이가 아니죠. 그래도 이런 거는 자, 먹고 오면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CS를 공익들도 좀 신경 써서 혹시 모를 동점 상황에서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인맵을 먼저 찍은 진짜 안미안 팀이고요. 아직 허공 선수는 오랩입니다. 자, 웨이브가 좀 큰데요. 이거 못 먹게 좀 어떻게 견제를 하면 좋은데 미사일을 날리겠죠? 자, 같이 6렙 탱크 오! 자, 포탑한테 또 맞았고요 자, 진짜 미안은 무리할 필요 없이 아주 차분히 라인 밀었습니다
CS는 동점. 네, 실제로 공익둘이 처음에 이데스를 당하긴 했어도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게임하고 있죠. 역전의 찬스를 옵니다. 일단 뒤에가 이콜로 막혀 있어서 키아나가 굉장히 잘했죠. 근데 그래도 죽었고 이렇게 되면 또 러브샷이 뜬 거라. 이러면 제드는 아이템을 사고 오는 거여서 그렇게까지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어요. 톱날 단검을 구매하고 정거장을 통해 빨리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체력도 절반 남았고요. 이게 또 선수 입장에서는 세트 스코어가 밀리고 있으면 급해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프로 선수도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승 상금이 이제 1000만 원인데 여기서 한 판 이기면 이게 지금 100만 원빵이거든요. 야, 아 요건 못 참지. 매콤한데요. 그럼요. 결승전 진출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엄청 상승하는 거니까 상금이. 이미 100만 원 확보는 했지만 사람이 무조건 욕심 더 나거든요. 아, 그럼요. 조건이죠. 네. 준우승 상금 200만 원, 우승 상금 1000만 원입니다. 자, 부시 안에 숨어있는 대공 선수인데요. 이게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유진 선수가 꼬드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네요. 야, 유진 체력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피했어요. 점점 좀 할만한 느낌도 있어요, 공익들 입장에서. 네. CS 관리도 전판보다 훨씬 잘했고요. 그래서 지금 체력이 많이 빠져있는 유진 선수인데 곧 이퀄라이즈가 돌긴 합니다. 아, 잠깐만 투자! 자, 시야 이거... 그때 또 나왔어요. 무겁기가 서로 살짝 쿨이어서. 와우! 자, 이러면 체력이 아직 부담스러운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잘 죽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시야 이퀄 약간 무쳤고요. 아쉽게 그냥 성공을 써버린 네. 느낌도 있네요. 약간 죽기 전에 어떻게 보면. 자, 이제 경기 시간이 4분 30초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오히려 키아나가 터졌습니다. 했는데. 아, 이러면은 또 연달아 잡히면 와, 진짜 미안. 또 더블 킬. 5대 1이 됐습니다. 이러면 저 럼블 집 가면 어떻게 막나요? 럼블 30이 코어템이 그냥 하나가 럼블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집을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제대로 뭔가 안 됐네요. 네. 아무래도 상황이 조금씩 체력이랑 마나가 소모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우리가 안 좋겠다 싶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처형까지. 럼블의 코어가 바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둘 다 처형이 돼서 감수와 월식이 그냥 일시불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쌩으로 4점 차이 난단 얘긴데 그럼 더블킬 내고 포탑 깨서 CS 싸움 끌고 가서 이겨야 돼요, 전판. 그렇죠. 진짜 안미안이 전판에 그렇게 이겼잖아요. 네. 포탑 깨는 건 2점. 자, 포탑을 깼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블킬만 공익들이 내면 돼요. 네, 더블킬 내고 2차까지 깨면 그냥 바로 이기는 거긴 해요. 네. 오히려 본인들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처형까지 당하면서 아이템을 챙겨왔는데 CS는 앞서고 있습니다, 공익들. 아직 괜찮아요, 그럼. 자, 현재 스코어로 보면 5점 대 3점, 5대 3입니다. 남은 시간은 3분 15초. 근데 결국 진짜 미안은 먼저 싸움을 걸 필요도 없을 텐데 일단 1차 타워 넘어서까지 전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럼블의 공기만 사용하면서 좀 쿠킹 쪽으로 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이게 근데 지금 불리할수록 뭔가 플레이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긴 해요. 이거 아파요. 그러면서 소환사 주문은 전멸이 없는 유진 선수고요. 아, 이제 2분 40초 남았는데 몰라요. 충분히 역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타워 두드리기는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진짜 안미안 조합이긴 합니다. 한 방에 보내야 되는데요. 조심해! 위험한 대고! 자, 탈진 눌렀고요. 이게 근데 최대한 라인이어서 이퀄 안 맞았어요. 이퀄 쌩으로 빠져서 아, 근데 그래요. 그럼에도 대공이 체력 관리 좀 더 해봐야 돼요. 예. 이거 지금 키아나만 궁극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궁극기가 키아나 궁극기가 좀 그 한 방 상황이죠. 그 한 방을 그럼. 자, 무기에서 타워 칠 순 없거든요. 과연. 자, 근데 체력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림자 빠지고 막 아파요. 아, 이거는 대공이 아무리 잘 들어가도. 그래도 한 번. 들어갔어요. 그래도 탑니다.
다시 밀려나겠네요. 키 하나 군각을 좀 안 주는 것처럼 보였죠, 각도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사이 또 T1 나이키 모자 드롭스 추첨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쪽지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러분 실시간 채팅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홍보, 관심 부탁드리고 아, 이러면 점수 차이가 완전 벌어지네요. 2차가 2차 파워가 설마? 설마 이게 깨지 즉시 끝나요? 네 제드... 깨지면 즉시 끝나요? 즉시? 네. 근데 이거 이러면 이게 혹시 잠시만요 아, 뒤로 빠져주세요 혹시 있어서 이거 웨이브 몰아가서 자, 이거 모르긴 합니다 한 번에 네. 잡고 2차를 날리면 한 방에 보내버리면 아 진짜 안 싸워 돌아가면서 뭐 먹을 게 많아요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지금 새끼 먹었어요 네. 새끼 네. 이게 이론상 럼블이 궁도 있어서 미니언 웨이브 지우고 그냥 2차 타워 안에 있으면 아, 이거 빨리 싸우는 게 낫지 않나요? 차라리? 위치가 좋은데요? 그쵸? 그림자 빠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하면 이 웨이브 지금인데요 그림자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게 웨이브가 결국에 다음 공성 웨이브 말씀하신 대로 럼블 이퀄 때문에 나중에는 네. 그냥 지워버리거든요 이거를 다음 웨이브는 그냥 이퀄 그냥 깔면 지워버리며.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턴에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러면 다 죽어졌어 이러면. 그러니까 다음 턴. 다음 턴. 잠깐 들어갔어요. 안 돼 안 돼요. 아 급한데 네. 마음이 급한데. 그래도 하나. 아 러브샷이에요. 어떻게 럼블 좀 나와서 네. 싸우자. 아 럼블의 픽이 신의 한수였어요. 안 잡아줘. 진짜 미안. 진짜 미안. 데려갑니다. 진짜 미안. 진짜 미안. 결국 이렇게 두 번째 세트까지. 마무리됐습니다. GG. 이 세트 같은 경우는 좀 큰 점수 차이로 따돌려 버렸죠. 9대 2. 그러니까 서로 1차 타워까지 밀어냈으니까 11대 4로 두 번째 세트가 마무리됩니다. 와. 이러면 진출이죠? 아, 그럼요. 네. 결승 진출. 결승 간다. 야, 100만 원 빵. 이미 1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결승에 진출했으니까 진짜 안미안 팀은 200만 원의 상금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티어, 상대적으로 낮은 티어였었던 공익 둘 팀도 잘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쵸. 키아나 플레이가 저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보다는 키아나를 확실히 잘하시는 것 같고. 자, 아쉽네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럼블 픽이 너무 좋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상대의 키아나를 어떻게 좀 저격한 느낌도 좀 많이 들고요. 자, 2대 0으로 4강 첫 번째 매치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진짜 안미안 팀은 결승에 진출하면서 200만 원의 상금이 확보됐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공익둘도 사실 142팀이 참가를 한 이 깐부 대회에서 4강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100만 원의 상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강 첫 번째 매치를 전해드렸습니다. 진짜 안미안 팀이 먼저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